여기가 팔각정리 사거리. 고도 251m고요. 저기 사거리입니다. 저쪽으로 구리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이 정상 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쪽이 대원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쪽이 팔각정 가는 길. 현위치가 여기고요. 저기 정상길이고, 지금 사거리에서 팔각정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소나무 재선 충병 예방 나무 주사. 일렬번호 7761. 야, 많이 붙였네. 주입량 20ml. 7761 그루에 붙였다는 거잖아. 소나무. 그렇게 많나? 아, 이건 누가 버리고 갔나? 잊어버리고 갔나? 여기가 팔각정입니다. 이쪽이 다 흰색 딱지 붙은 게 다 소나무 재선 총병 예방 주사 놓은 겁니다. 여기가 팔각정이고요. 지금 오후 4시라 해가 저쪽에, 저쪽이 여의도 쪽으로 해가 넘어가네요.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창기산 관악산이고요. 세종대학교. 여기 밑에, 바로 밑에가 용곡중학교고요. 여기 군자교 있고, 중랑천. 여기가 중공역입니다. 중공역이고. 저기 면목산, 남산, 안산, 이만옥산. 여기가 청와대 있는 데고요. 저기 북한산. 저쪽이. 미세먼지. 천정이 이렇게 됐고, 이건 만든 지 한 그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용마산, 동심산악체육관역. 구경해볼까요? 이렇게 됐고, 내부가. 실내가 아늑하네요. 장비가 꽤 많네. 이쪽 데크는 요번에 새로 만들었네요. 이걸 원래 작년에 만든 것 같아요. 새거죠? 새거. 아, 여기가 산거리네요. 여기가 팔각정 있는 산거리 바로 밑입니다. 여기 팔각정 하단이고요. 바로 밑에 여기 산거리. 이쪽으로 가면은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은 용암사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용곡중학교 가는, 용곡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팔각정에서 저 밑에까지 데크 길이가 거의 한 100m 되네요. 100m. 이쪽에는 샘물이 흐르고요. 이건 용수 부족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먹었는데 지금 오염돼 가지고. 이쪽이 팔각정이고요.
이쪽에 아직 얼음이 있네요. 와, 꽤 기네요. 여기 원래 없었는데. 조금 더 가볼까요? 한 1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야, 이쪽은 집에서 보니까 이거 흰색만 바짝바짝해서 뭔가 했는데 데크길이네요. 오늘 처음 올라 봅니다. 아,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겠네. 이게 얼마 들었을까? 저쪽에는 묘도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묘가 두 개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이쪽 끝에는 낭떠러지입니다. 여기는 저기 칠원도 있잖아요. 저기가 중공역이고요. 중공역. 옛날 국립병 시인병원 자리지요. 중옥동.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요. 용마산 약수터라고 해놨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저 다리는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아치형 다리지. 이 아치형으로 만들어졌는데 밑에 원래 약수가 있었는데 용수 부적합입니다. 몇 분 걸렸지? 와, 여기 다 무너졌네. 여기가 약수터 자리라는데. 옛날에 영상 올린 거 있는데 사라졌습니다. 완전 약수터가 사라졌고요. 이쪽이 묘가 있는 쪽이고요. 이쪽이 서울의 숲이고요. 새끼 고양이 올라옵니다. 야, 네 친구 들어갔냐? 쌈둥이 친구 어디 갔어? 아, 이거 쓰러 했네. 저기까지 거의 한 100m 정도.